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너무 청초하지 않나요? 네, 오늘 이렇게 립스를 안 바르고 립스? 입술 안 바르고 오프닝을 찍어보는데요. 제가 원래는 그렇게 막 색조에 엄청 푹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건 텍스처. 그 텍스처에 바로 연결되는 파운데이션 막 이런 거 진짜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립 리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립도 텍스처가 좋지 않으면 색깔을 아무리 잘 뽑아도 촌스럽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사무실이 생기면서 외출도 되게 자주자주 하게 되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바르는 립, 내가 진짜 손이 가는 립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유튜브가 찐으로 쓰는 요즘 쓰는 립. 그럼 뜸들지 말고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빵! 첫 번째 제품은 입생노랑의 베르니아 레브르 바이닐 크림. 입생노랑을 읽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냥 바이닐 크림이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434. 제가 온웨어 채널에서 뭐 해도 434 이러면서 노래 엄청 부르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존예팅거리를 외치고 나서도 예뻐서 골랐지만 막상 손은 잘 안 가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손도 잘 갑니다. 자, 입술에 좀 발라볼게요. 일단은 이 자연스러운 투명한 이 호박빛 이런 거 진짜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제가 바르면서 말도 해야 되고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녹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제가 또 나레이션 그런 영상도 잘 안 만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컬을 쓰면서 하면 돼요. 보세요. 딱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런 호박 톤의 립을 잘 만드는 브랜드가 잘 없어요. 이 호박 톤의 이 투명한 이 느낌을 약간 살짝 코랄 느낌도 넣어가지고 차분한 오렌지 같은 느낌도 들면서 브라운으로 가려다가 이게 딱 잡아채주는 이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존예팅거리를 외쳤는데 평소에도 너무 잘 쓰고 최근 영상에서도 제가 두 개인가 이거를 바르고 나갔었거든요. 어딜 나가? 여러분들 앞에 나갔단 그런 뜻이죠. 사실 바이닐 크림 같은 경우에 너무 색깔은 예쁘지만 단점이 없진 않습니다. 다 좋은데 이렇게 하면 자기들끼리 좀 뭉치기도 해요. 입 버릇앱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안쪽에는 살짝 벗겨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입생노랑 바이닐 크림 되게 답답한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이 제품에서는 답답함을 조금 느끼긴 하거든요.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고 제가 메이크업을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에도 홍조화도 너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가 없는, 머리에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정리하자면 색감 너무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텍스처에서 오는 표현되는 그 느낌 이것도 너무 예쁜데 막상 입술에 올라가져 있을 때는 약간의 답답함이 있고 또 뭉쳐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지만 단점이 느껴지면서도 이 고급스러움이 너무 좋아서 자꾸만 손이 가게 되는 그런 제품, 입생노랑의 바이닐 크림 434번이었습니다. 번외로 오늘 수정 쿠션은 에뛰드의 더블 래스팅 쿠션 커버. 제가 요거 두 개 넣고 쓰거든요? 근데 두 개 다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뮤트르가 쿠션 바닥 보이는 거 쉽지 않은데 바닥 보인 쿠션 컨텐츠 한번 해야겠어요. 두 번째 제품입니다. 바비브라운의 엑스트라 립 틴트 베어 팝시클. 영어라서 좀 자신 없습니다. 얘는 완전 투명한 텍스처에 그 흔히 말하는 샀다가 순식간에 다 없어진다는 그런 초특급 촌농보다 빠르게 다른다는 그런 제형의 립밤이에요. 근데 이 립밤에서 나오는 살짝의 붉은기가 일반 립에서 볼 수 없는 또 그런 텍스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물론 무지하게 잘 지워집니다. 입술에 발라볼게요. 이 정도 발색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 입술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입술에 각질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얼굴에 열감이 올라오면서 입술이 증발되면서 각질이 더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상태가 그러한데 그럴 때 립밤을 바르면 이 각질이 잠재워진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원래 입술에 각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매트한 립을 처음에 안 뜨게 잘 쫙 밀착을 시켜야 입술이 오히려 안 뜨지 이 립밤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각질 사이사이에 이 투명한 립밤이 다 껴가지고 더 부각이 됩니다. 또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색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멀리서 볼까요? 갑자기 막 너무 막 청순해지고 막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입술 색깔이 아예 없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 느낌하고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살짝 혈색만 올려준 이 느낌. 이게 솔직히 완전 제가 메이크업이 안 된 상태에서 발랐을 때에는 그렇게 예쁘게 보이진 않아요. 피부가 오히려 얘는 더 깨끗했을 때 예뻐 보이는 그런 거기는 한데 다른 데서는 느껴지지 않는 이 쫀쫀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특히 이 색상이 제일 좋아합니다. 또 그 이유는 다른 엑스트라 립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왜냐면 어떤 거 너무 막 펄이 박혀 있고 어떤 거막 너무 주황색이고 그런데 딱 요게 제일 예뻐요. 기억하세요. 세 번째 제품은 어뮤즈의 듀틴트고요. 1번 라비앙코랄 색상입니다. 이거는 제 브이로그에서 제가 몇번 바르는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게 그냥 손이 가가지고 한번 썼는데 그냥 너무 텍스처도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가방에 넣어놓고 쓰게 된 제품이에요. 제가 원래 멋있게 코랄 이런 거잘안 쓰거든요. 얘 봐봐, 이 투명한 봐봐. 매트한 거, 고발색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사람이 너무 청순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초크초크한 느낌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위에랑 아래랑 이 자연스럽게 탁 톤이 올라가는 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딱이 정도 느낌 잘 어울리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추럴한 느낌 찾으시는 분들은 이 듀틴트를 어떻게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얘가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써보면은 뭔가 모르게 텍스처가 좀 고급스러워갖고 자꾸 손이 가요. 바비브라운 엑스트라 립틴트보다는 색감이 좀더 올라오면서 너무 쨍하지 않으면서 제 입술 본연의 색깔을 탁 빛을 켜주는 듯한 딱이 정도 느낌. 제가 어뮤즈라는 제품에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이미 이게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가 아니기도 하고. 근데 어뮤즈를 진짜 본격적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 게이 듀틴트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수많은 립스틱이 나열되어 있는데 뭔가 이 투명 케이스가 제 눈을 더 끌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케이스가 투명하다 보니까 뭔가 내 입술이 되게 투명하게 예쁘게 안착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랬는데 바르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서 맨 얼굴에도 자꾸 쓰게 되고 이렇게 풀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썼을 때에도 착 달라붙고. 그래서 세 번째 제품 어뮤즈 듀틴트 1번의 라비앙 코랄 색상이었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레어카인드의 오버스머지 립틴트 로즈 어썸입니다. 사실 이 오버스머지 립틴트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거의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아닌가? 이게 약간 내가 더 입술을 매트하고 쉐더를 올려주고 싶을 때 이렇게 안쪽에 진짜 안쪽에 이렇게 바르기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가 블렌딩이 미친 애잖아요. 진짜 레어카인드 팀은 아모레에서 보너스 잘 챙겨줘야 돼요. 제가 매트한 게잘안 어울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블렌딩이 잘 되는 애들은 양을 아주 적게 발랐을 때 이렇게 투명하게 올라오거든요. 여기에서 좀더 발라보면 사실 얘가 좀 매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질에 유의를 해서 발라줘야 되는데 그래도 각질뜸이 그렇게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까 촉촉한 립 바를 때보다 각질이 눌러진 게 보이지 않으세요? 어쩌면 각질이 많으신 분들은 더 이런 블러블러한 제형으로 가지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팁 자체가 살짝 끝에가 아프진 않은데 까스르르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얘를 컨트롤하기가 더 좋아요. 지금 저 면봉 안 썼는데 윗입술 선이 제가 되게 진한 편인데도 이렇게 그라데이션 했을 때 살짝 그 느낌이 살지 않나요? 이게 로즈톤이라고 해도 다 같은 로즈가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또 너무 채도가 떨어져 있어서 내 얼굴에 올렸을 때 연령대가 확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로즈라고 하는데 발랐는데 오히려 채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건 코랄이야, 로즈야 싶은 애도 있고. 이 로즈가 진짜 블러블러한 제형과 만났을 때 가장 잘 어울리고 고급스럽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 제형이 색상의 그 접점을 아주 잘 찾아냈고, 그 텍스처와의 만남을 너무나 잘 맞춘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얘는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았어요. 근데 좀 최근에, 아, 내 입술이 조금만 더 채도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걸 쓰지? 했을 때 얘를 발랐는데 너무 예뻐갖고 가장 최근에 제가 빠진 제품입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까 그 투명한 느낌하고 다르게 눈이 좀더 커진 것 같은데? 아주 화사해. 마리아. 어쩌고 마리아. 죄송합니다. 아, 거울로 봐도 너무 예쁘네. 마리아, 마리아. 그 화사의 목소리 텍스처는 진짜 짱인 것 같아. 목소리 텍스처? 마지막 제품은 제가 진짜 오랫동안 계속 제 가방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집에서 얘 어디 갔지? 맨날 찾는 그 제품. 밖에 나갔을 때, 얘 가방에 있었는데 왜 지금 없지? 하고 또 찾는 제품. 그래서 찾다가 못 써가지고 한 통을 다 비우지 못했다는 그 제품. 입생노랑의 베르니아 레브르 워터스테인 608번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이거 워터스테인 샌다는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안색에 열고 닦고를 잘해주셔야 돼요. 얘를 전 되게 오랫동안 썼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벽에 묻어있지 않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절대 새지 않게 워터스테인을 쓰는 비결입니다. 열어줄 때는 벽을 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전 열어주는 편이고, 넣어줄 때는 역시 가운데만 닿도록 조심스럽게 벽을 스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양 조절도 벽에 너무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게 안쪽에 이런 느낌으로 묻어나게만 사용을 해주셔야 워터 스테인이 새지 않습니다.
얘가 또 청순의 끝판왕이죠. 얘 은근히 형광 느낌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색깔이거든요. 근데도 얘는 발랐을 때 제가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아까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틴트와는 다른 느낌의 얼굴에 형광등 탁 켜진 느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빠빠를 안 해야 예쁘다고는 해요. 그래서 빠빠빠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게 정석이기는 한데, 빠빠빠를 하더라도 그렇게 뭔가 뭉치지가 않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보세요. 광택이 죽을 순 있지만. 엄청 끈적이는 느낌은 없을 것 같이 보이죠? 제 가방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제품이 608번이어서 얘를 갖고 나오기는 했지만, 원래 워터스테인 제품은 어떤 색상이라도 너무 예뻐서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원래 나는 좀 립을 즐기는 스타일이어서 어떤 제품도 다 바르는 거를 재밌어 한다, 옷에 맞춰서 바른다, 이러신 분들은 이 느낌이 오히려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편안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바를 립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이 워터스테인은 그냥 짱입니다. 얘가 아마 출시되니까 벌써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아마 지금까지도 판매율은 높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저 오늘 뭔가 되게 진지한가 봐요. 자꾸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요. 진짜 찐템이라는 증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형 자체가 호불호가 거의 없게 좀 투명하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촉촉함도 갖고 있는 제품이라서 친구 생일 선물해주기에도 너무 좋고, 엄마한테 가볍게 "엄마 나 오다 주웠어" 이런 느낌으로 선물해주기에도 너무 좋고, 이왕이면 엄마 선물해줬을 때 아빠가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아빠 선물해주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잘 하지 않는 컨텐츠, 요즘 진짜로 쓰는 립 5개 이렇게 보여드려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아, 들리지 않고 있어요. 소리를 조금 더 크게 질러주셔야 될 어떻긴 뭘 어떻겠어요. 그냥 보셨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찐템들을 고르고 나니까 뭔가 좋아하는 색상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코랄을 그렇게 존예탱꿀이를 안 외치면서 막상 쓰는 건 코랄이야. 왜 그러죠? 이래서 사람이 리뷰 따로 하고 찐템 소개 따로 해야 되나 봐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코랄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제품을 보여드렸지만, 제가 고른 제품들이 다 정말 텍스처가 너무 훌륭하거든요. 그 제품 중에서 여러분들께 잘 어울리는 색상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찐템 소개해드린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런 거 보고 변태같이 좋아하거든요. 우리 여기 다 변태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전 변태를 사랑해요. 너무 좋아. 그리고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